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13일 만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를 했는데요. 뭐 그렇게 길지 않게 했습니다. 아, 3시부터 해서 지금 대략 한 15분 미만으로 짧게 했는데 본인의 각오를 밝혔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했습니다. 자, 본인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용기를 내려면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을 강조했죠. 이거는 앞으로 총선 공천 물갈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본인도 헌신을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균형 있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뭐 민생 얘기를 쭉 거론을 했고요. 정부의 정책은 실천이고 야당은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강조를 했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반응하자. 우리가 달라질 것을 약속하자. 뭐 이렇게 또 혁신에 대한 주문 뭐 이런 것도 했고 선당 후사 그거보다는 선민 후사 선당, 당은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희생하면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가 아니고 선민후사,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희생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해 봉사하자 뭐 이런 개념을 새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희생, 헌신이라고 하는 게 본인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제가 10월 말에 서울 종로 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사퇴하고 지도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일찌감치 들어왔습니다. 이 바람에 아마 전체적인 여권의 그림이 좀 헝클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지역구에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비대위원회를 지금부터 이제 총선 때까지 이끌면서 그래서 만약에 뭐 총선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 과실을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 달면서 가져가는 모양새 이거는 용기와 헌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판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주당과의 차별화 약속을 했는데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안 지키면 출당하겠다고까지 강력한 각오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체포 특권을 대선 후보로서 공약했다가 지키지 않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였다. 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핵심 키워드는 운동권 정치 청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썼던 영수증을 또 내미는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뭐 386부터 486, 586 이제는 686까지 가는 이런 운동권 정치들의 유산을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청산하겠다 하는 걸 지금 국민들한테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통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뭐 이렇게 민주당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세력과의 결탁을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이 지금 지상과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구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또 직접 겨냥한 것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주 일주에 3번 내지 4번씩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구도. 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자, 이렇게 됐는데 다만 핵심적인 그 기자들의 궁금증 뭐 그 후에 이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김건희 특검법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마 본인이 비대위원회를 이끌면서 왜냐면 지금 비대위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 한 사람만 지금 취임을 했고요. 아마 내일 모레 그래서 늦어도 29일 정도까지는 비대위원들을 다 이제 구성을 해서 아마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쯤 돼야 아마 비대위원회 면면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뭐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거지 뭐 비대위원회 면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경기도 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뭐 보니까 본인은 제안이 오더라도 지역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뭐 바람직한 자세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으로서는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지금 비대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나 이런 데 소홀해지게 되죠. 아마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불출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오늘 오전 오후 1시에 이제 전국위원회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ARS로 투표했죠. 비대위 설치안에 대해서는 재적 전국의원 824명 중에 650명, 77.9%가 참여를 해서요. 찬성 641명, 반대 9명.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해서는 재적 824명 중에 650명이 참여를 해서 찬성 627명, 반대 23명. 그래서 96.5%의 찬성률로 가결이 됐는데 뭐 야, 너무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한 사람을 놓고 사실상의 찬반을 묻고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론가로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50대니까 지금 뭐 7, 8, 9 비대위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까지 젊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저쪽의 민주당 쪽과 차별화를 한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정치 문외한들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그 이제 프레임이죠. 세대교체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치 문외한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과제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문외한이니까 일단 신선감은 있습니다.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신선함. 이걸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할 수가 있죠. 요거는 또 뒤집어 보면 정치에 대한 무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정치도 테크닉이 필요한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부호를 이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프레임이 있고요. 또 검사 출신이 또 비대위원장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는 아니 정치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프레임으로 또 이 부분을 제압할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무차별적인 십자포화가 이제 쏟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지금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지만 뭐 거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치어리더 격으로 지금 뭐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쏟아내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반대쪽 또 유튜버들도 있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어느 뭐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의도 또는 기대한 대로 이게 흘러가지 않네 라는 생각을 양쪽에선 할 텐데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지 오늘은 바로 그 진로만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뭐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컨벤션 효과라고요. 컨벤션 효과. 이 컨벤션 효과를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실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 상승 곡선에 대한 기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실수하기만 바라고 있을 텐데 바라거나 아니면 실수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의
공격적인 그런 그 공세를 취하겠죠. 그 이런 것들은 어느 쪽 우리 중도층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찌 보면 정치의 묘미가 있는 거죠. 뭐 앞날을 뭐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어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알 것 같으면 뭐 정치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내일 뭐 탈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따라 나갈지 뭐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당장 내일 모레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표결하면 그거에 정면 돌파하는 숙제. 그 다음에 내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것인가. 이 그 파장을 어떻게 또 그 차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당장 정치 문외한이긴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당정관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점차 드러나겠죠. 아마 그 첫 번째 시금석은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내일 모레 또는 오늘 내일 중이라도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보기에 뉴스는 총선 출마 안 한다는 부분이 뉴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없고,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문제,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